잠시만요. 오늘 뭐 하는 건지 알아? 일단 미팅 해야 되는 거잖아, 그렇죠? 영상을 하나 찍기로 해서 왔는데, 네. 정확히 어떤 걸? 다날의 직원이 되셔가지고 하루 동안 이제 업무 체험도 하고 이제 다날의 하루를 경험하시는 거예요. 지금 다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. 저희는 통합 결제 회사. 아 그래요? 네. 아, 근무가 원래 9시부터죠? 네네 맞습니다. 제가 하루 동안 6시간 근무를 하면 되는 거죠? 네네네. 천천히 쉬다가 일을 하면 돼. 여기서 좀 있다가 1시간 정도 놀다가. 아 아닙니다. 늦었으니까 바로 시작하시죠. 맹인형이라는 친구예요. 여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? 1년 6개월 정도. 1년 6개월이요? 네. 그래도 오래되셨네. 아직 막내신 건가요? 네. 그러면? 아직 막내. 들어왔다 나가신 거고 밑에 분들이? 아니요. 없었습니다.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요? 네. 약간 고인무드네. 저희 원래 알고 계셨죠? 저예요? 저 TV에서 많이 봤습니다. 저 진짜 봤어요? 캐치 TV에서. 말을 흐르시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캐치 TV. 아 그렇습니다. 아, 철거와 존스. 아, 처음 보는 이런 화면인데 실 서비스가 되기 전에 한번 전체 테스트를 한번 거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군요. 지금 제가 Alt 탭 한번 눌러봐도 되나요? 네, 눌러보셨어요. 이게 슬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. 슬립? 슬립이라는 거는 잠깐 스탑 500ms만큼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. 쉬겠다? 네. 난 일을 하지 않겠다. 1-1부터 보면 되는 거죠? 네. 여기 앉으시면 지금 일하죠. 최수 씨. 네. 지금 벌써 시간이 회의실로 가서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. 아 여기 마침 이렇게 세팅된 곳이. 이거 너무 설정 아닌가요? 네. 아 이게 사내 벤처회의라고요? 네. 뭔가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회사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.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사업화를 이제 실천하는 형태로 이제 구축하려고 논의를 한참 하던 중에 오시게 됐습니다. 아. 네. 야 그럼 누구 닮으신 것 같지 않아요? 좋은 쪽으로 좀 얘기. 이거 박남정 씨 혹시 아세요? 실장님께서는 그럼 진짜 비전 펀드 한 100조 정도가 있다. 사업을 하나 딱 한다면 뭘 하시겠어요? 최수님을 이제 공동대표를 영입해가지고 MCN 사업을 하나 이제 패션업을 하시니까 의류 관련된 어떤 최수니까 시패션 해가지고 이렇게 욕 같은데. 누나는 진짜 100조. 나도 100조가 있다. 100조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자르지 마. 최수님께서는 네.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분명 있으시지만 100조가 있다면 또 어떤 쪽으로 뭐 확장하실 건지 아예 다른 걸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지. 저는 다날에 인수할게요. 아 100조 살 수 있나요? 아, 근데 돈으로 하실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. 그럼 돈과 커피 한 잔? 이제 머리도 식힐 겸 네. 커피를 좀 한 잔. 비트 로봇 카페 1세대고요. 이제 2세대의 친구를 보면 얼굴도 있어요.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자유롭게 앉아서 회의도 하고 수다도 떨고 머리도 식히고 그런 공간이에요. 지금 저희 때문에 지금 다 저기 피신해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건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저 오전이 집중 근무 시간이 있어서 아. 이제 또 쉴 시간이 되면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또. 철수 씨는 어떤 메뉴가 좀 저는 아이스 초코. 네, 한번 직접 주문해보세요. 이거 빵원이네? 여기서 그냥 결제하기 누르면 되나요? 네, 이제 결제가 된 거고요. 그럼 된 거예요? 네. 달콤 커피가 다날 거였어요? 네, 다날 자회사예요. 이게 원래는 그냥 소액 결제 시스템 이런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사업을 네. 새로 시작하게 된 두 가지 사업 그 방향이 있었어요. 하나는 결제 사업, 하나는 이제 음원 사업이었는데 우리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는 이제 커피를 좀 제공해보자 서비스로 해서 이제 달커피라는 그러니까 달 아 진짜 많이 드시나 봐요. 커피를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. 실제로 네. 지금 업무를 하면서 앱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 와서 픽업만 해가는 형식이라 업무적인 어떤 효율성도 되게 좋고요. 픽업 번호가 떴습니다. 떴어요? 네. 이런 한번 눌러보세요. 남들은 모르는 그런 번호인 거죠? 그렇죠. 3, 8, 2, 3 적절하게 이제 버리는 거 아닌가요? 저거는 이제 보관 시간이 만료된 것들을 폐기하는 거예요. 이야 맛있겠다.
맛이 어떠세요? 우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아이스라 잘 녹지가 않은 것 같아 아직. 아이스 녹는데? 그렇죠. 아직 덜 녹은 것 같죠? 집중근무 시간은 뭐예요? 집중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업무를 시간. 출근해서 한 시간이네? 네, 한 시간. 그럼 그때 막 갑자기 막 설사하고 싶고 이러면 어떡해요?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다낭이라는 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에 칸이 비어있는지 차있는지를 또 저희가 확인해서 사전에 할 수 있어요. 풀방인지 뭐. 네, 그런 거거든요. 와우, 이런 게 있네. 아, 풀방이네요. 오늘 메뉴 뭔지 한번 볼 수 있어요? 오늘은? 와우. 점심시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이렇게 나와요? 진짜 이렇게 나와요. 아, 그래요?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. 여기 약간 좀 무법지대예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 신호가 없어요. 이게 보통 국가에서 귀빈 오면은 신호를 다 잡거든요. 그렇죠. 약간 비슷한 그런. 혹시 테스트예요. 의경 출신이세요? 저 의경 출신이죠. 저도 의경. 아우, 잘 가족 식당이야. 오, 좋은데요? 네. 아, 저 샘플대로 품으면 되는 거죠? 아, 이게 오이가 있네. 어우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어떡하냐? 뭐 월급에서 빼는 거 아니냐? 네.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아. 그냥 공짜예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이거 어떻게 들어? 야, 이게 제 상다리 휘어진다는 게 딱 이런 말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기 너무 조금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저 수박으로 좋아요. 아, 수박 진짜 싶었네, 진짜로. 누나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죠? 2년 6개월? 2년 6개월? 7개월 끌고 올까? 지금까지 안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? 약간 타이밍은 어떻게. 형은 입사가 몇 년 되셨죠? 네, 여기 입사한 지는 반년 조금 넘었어요. 반년이요? 네. 아, 쪼렙이네. 네. 이전에 있던 데는 어떤 업종이었어요? 아, 교육이 없어요? 직무가 교육이 없는데. 레크리에이션 이런 쪽인가? 아니요. 요즘에 어떤 걸 교육하고 계시죠? 저희는 상반기 때 이제 리더십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거 업무 시간 하는 거잖아요, 그쵸? 네. 직원들 막 수락하겠다. 좋아요. 아, 그래요? 누나 몇 년생이시죠? 저 98년생이에요. 셋 다 동갑이에요? 아, 그럼 셋 친구분이시구나. 네. 형이 약간 외로우시겠어요? 여기 있으니까. 아. 형 어제 몇 시에 퇴근했어요? 8시? 6시? 야근이? 원래는 야근 안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문서 작업 제가 해가지고 연차를 갑자기 냈거든요. 밀린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좀 처리하느라 걱정. 원래 야근 많이 없어요? 거의 안. 일주일에 한 번 정도? 한두 번? 저는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고기 진짜 맛있는데요? 이거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우리 다나 가족이에요. 아, 정규직 직원분들이시고.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? 수박에다가 밥을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아까 화장실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식당 몇 개 있더라고요. 아, 얼마 전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실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페이코인이 여기 안에 있고. 페이코인? 네, 페이코인. 약간 페이코 싸댕 아닌가요? 아닙니다. 페이코인은 엄연히 다른 서비스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그거 진짜 편해요. 저 동인호피자 별로 시켜먹었는데. 왜 또 광고예요 또? 그 단할 장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. 뭐 추석 때, 설 때 커피도 주고 그리고 커피를 줘요? 점심시간이 한 시간인가요? 한 시간 반. 짱도 먹어요. 밥 먹고 뭐예요? 달콤 커피? 저희 커피 또 먹을까요?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죠? 저는 초콜라데 쉐이크 하겠습니다. 초콜라데 쉐이크 하나랑요. 암호화폐 페이코인으로. 형이 직접 산 거예요? 돈 주고? 이거는 회사에서 줬어요. 우리 직원들 쓰라고.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? 네. 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? 다날의 아이덴티티가 아무래도 결제이다 보니 결제 있어서만큼은 그 기업보다 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뭐 1등이에요, 1등? 아, 그럼요. 아, 그래요? 저희는 세계 최초로 기술을 이게 초콜릿 넘치고 있어. 아우, 진짜 맛있겠네. 오우, 형 휴가를 안 가세요? 가야죠, 8월에. 눈치 보여라 그런 거 없어요? 괜찮을 때? 저희는 되게 자유롭었어요. 진짜 분위기가 약간 자유롭나 봐. 아까 직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설정이 아닌데. 뭐 하시는 것이죠? 철수 씨. 네네. 졸리죠? 아니요, 아니요. 좀 더 편한 곳에 가서. 네네. 릴렉스 룸이라고 해서. 이거 이승 탈출 그런 거 아닌가? 죽은 사람. 한번 네. 조작해도 돼요? 네네. 크레이지 모드 이런 거 없나요? 8년 모드가 그럼 가까울 것 같아요. 네네. 크레이지. 우와! 아! 이
암스테르담이야? 면접실이다. 어이, 도쿄. 그거 요즘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네, 안 좋은 건데 저희가 진출한 도시의 명을 저희 회의실로 하고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금일봉 같은 거 뭐 없나요? 페이코인. 페이코인. 아, 페이코인. 페이코인. 이거 회사 몰래 저 개인한테 단아래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께 한마디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?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들이 많은 회사라고.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이잖아요. 지금 저희가 이 도쿄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네. 일본에 있는 아베 총리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바로 그 페이코인인가요? 아,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저희 오늘 수고하셔서 작은 기념.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걸 주세요.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와 이거 진짜 예쁘다. 아 정말요? 네. 왜 이제야? 껐어? 왜 껐어?